있네요. 네, 보시면 이제 컵이랑 와도르디랑 엄청 귀여운 피규어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요. 그래도 제가 좀 그나마 제가 갖고 싶은 아이들이 많은 요기를 골랐는데 일단 보시면 돌멩이랑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열심히 커가지고 밀어서 뽑는 코끼입니다. 간단해요. 자, 밀리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욕먹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귀여워. 저거 안 될 것 같아. 와드로디 뽀! 와드로디! 아깝다. 저런 피규어 뽑으면 좋은데 돌멩이도 사실 괜찮으니까 좋아. 그치. 오, 잘 흘렸다. 이게 나오겠다, 이게 나오겠다. 앞쪽으로 넣는 게 나은 것 같아, 그치? 그런 것 같아. 엄청 귀엽다. 뒤쪽에도 넣을 수 있긴 한데 앞쪽으로 넣는 게 좀 더 잘 되는 것 같네요.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네 진짜. 진짜 그냥 돌멩이. 아이고 아깝다. 이거 많이 컸네. 진짜 많이 컸다. 와, 금방 나오겠는데? 최근에 피규어 뽑기에서 아주 젠통 당하고. 아니 요리사가 안 나올 것 같아. 그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아니면 하나 올리자. 올려보려고 최대한. 이거 갖고 싶어 하는데 여기 있는 와도르디를 해봐야겠다. 뭐 하나 뽑아달라던데. 파타 와도르디 앞에다 떴다. 떠두자. 앞에다 둘라고. 이야, 또 틀어봤는데요. 뽑아달라. 하나 올리고 하나 밀었네. 얘도 위치가 엄청 애매하다 하는데. 다 근데 옆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거를 딴 거를 해야 되는 건, 딴 거를 할까? 그니까, 옮겨가자. 옮겨가야 될까? 와, 귀여워. 이거 봉지 그 자체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귀여운데. 이거 하자. 이거 한번 해볼까? 좀 아니면 제가 떨어질 수도 있어. 뭘로 해봐? 이게 안 나올 것 같지 않아? 아닌가? 엄청 애매하긴 해. 한번 해보자, 그래도. 그래.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귀여운 애들이 엄청 많아요. 컬렉션. 뚱빵이. 컵이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이거 그냥 못 지나친단 말이죠. 그러지. 바로 새 한 마리 뽑아버려. 이거 올리면 좋은데? 보자. 이거 뭐야? 와. 어디 올려? 앞에 낫지 않을까? 앞에? 내가 앞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뒤를 해서 생선을 떨어뜨릴 거냐인데. 생선도 좀 짜긴 하다. 내 앞을 할게 일단. 돌멩이 많이 나오고요. 많이 나오고요. 이게 뭔가 방금 바깥으로 뭔가 밀린 것 같긴 한데. 그래? 바깥으로 밀리면 안 된단 말이지. 오늘 잘 잡는다. 잘 푼다, 잘 푼다. 식지 이 정도는. 나오나? 애매한데? 겁나 애매해. 진짜 애매하다. 근데 일단 계획대로 보니가 더 밀어가지고 저거 떨어뜨리긴 했는데. 나쁘진 않구만. 제발. 네. 뒤에서 국도 쳐주고 아주 좋아. 나를 위한 응원가. 깼어. 안돼. 아깝다. 이건 약간 와도르디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래 떨어지네. 떨어졌다. 이게 옆으로 밀린다. 아깝다. 안 나오겠죠? 진짜 모르지.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 딱 해서 얘 밖으로 밀리면 그만하고. 오케이. 이거 할 내가라고. 잘 푸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 오빠.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이거 완전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슬아슬한 보입니까? 그래도 뭔가 이 반 보면 더 이쪽으로 가 있어, 출구 쪽으로.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서 제가 좋아하는 컵이 뽑아준다고 아주 지금 열일 중입니다. 컵이 떨어졌다. 저 들었네. 가지마. 하면 안 돼. 안 돼. 밖으로 간다. 밖으로 가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엮이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나올 것 같아, 근데. 또 여기 사장님이 이거 갖고 싶었는데 저 이쁜 애들은 다 옆으로 빼놨네. 그니까. 방금 보니가 올린 저 두세면 그만큼 올릴 것 같은데? 제가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우와. 이거는 뚱빵이 떨어뜨려야 되잖아. 얘는 뒤로 넣어야겠네. 자, 어차피 앞에 햄터비도 한 마리 있으니까. 맞아요. 아까 옆에서 우리 아예 아무것도 못 뽑았죠?
뭐 왔어? 또 괜히 뽑았는데 또 안 가지고 갈까봐. 아니 아니 아니. 아이 까비. 쟤도 왠지. 오. 아 앞으로 어떻게 옮기라고. 살짝 왔어, 살짝 왔어. 불안하다고 옆으로 가는 거 아닌가 몰라. 그니까 불안하다. 그러니까 뭐 최대한 해봐야죠. 네. 구석으로 밀리는 게 많아서. 왔다 왔다 허비. 이요. 오 예. 하나 올렸다. 얘는 뒤에다 넣을 거예요. 어 무조건 뒤에다 넣어야지. 어? 오. 괜찮죠? 허비야 옆으로 가면 돼. 살짝 쪼글쪼글 싶어서 움직이고 있어. 어. 이야. 들어갔을 때. 들어와. 어, 움직이기 있다. 그러니까. 한 점 밀리면. 나이스, 뚱뻥이 내려왔고. 햄토리. 위치 좋아, 위치 좋아. 좋아. 햄토리 곧 나오겠다. 그 햄토리는 컵이 나온 애 아니겠지? 몰라. 와, 엄청 많아. 이제 다 풀어놔도 되겠어요? 어. 우와.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소리 나왔고. 잘한다. 자. 아니면 요리사도 하나 올릴까? 어. 요리사 얘 온다, 얘 온다. 아니, 근데 저 각도가 안 돼. 아, 오케이. 이게 돼, 이게 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해볼게. 요리사 온다. 예쁘지? 오, 진짜 온다. 잘해, 잘해. 무척 아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뭘, 또 뭐? 요렇게. 방금 떨어진 거 아니야, 얘? 맞아. 쟤는 어렵겠네. 아, 얘는 어려워. 중심 맞춰야 돼. 누워있으면 할만할 거야. 그래, 요 두 개만 하자. 지금 버리지 말고. 아, 안 돼. 맞아. 아니, 뚜빵아. 이거 틀어진 거 같은데? 기울었나봐 저로. 아니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가운데 딱 돌을 놓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밀릴 수밖에 없어. 그냥 뒤로 나올까 한번? 어 알았어. 오 괜찮다. 돌 괜찮다. 아, 아 제발. 아 저거 하려고 하는데 계속 아니 떨어뜨리니까 되는데 이럴 거냐고 진짜. 근데 요리사도 괜찮아 나는. 알았어. 아, 얘 안 나오겠다. 요리사가 그나마 나올 것 같아. 그래, 권희가 요리사도 잘 어울렸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요리사라도 하자. 요리사 다 없는 거야. 우와, 아주 과감하게 만원 주고 노리는데요. 아, 햄토리 올라갈 수 있었는데. 너무 까비. 그럼 이제 앞에다가 그냥 떨어뜨릴게요. 아. 요리사 어차피 좀. 아, 요리사라. 아, 갔다. 아, 좀 빵이 너무 아쉽다, 저거. 그러니까. 저거 진짜 귀여웠는데. 쟤가 귀여웠긴 해. 그러니까. 어, 오케이. 좋아. 오, 많이 컸어, 많이 컸어. 이야!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아. 어,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아. 아, 저 큰 거 너무 아쉽다, 진짜. 요리사 하나 더 할까? 어! 오! 뭐야 잘 퍼! 앞에다가 앉으자. 어. 아 뭐야. 요리사로 쳐냈어. 오! 아니 무슨 흔히 장인인데? 쉽네. 뒤에다가 놔야 되나? 앞에다. 아, 앞에다 놔야 되나? 여기 뒤에가 차야 되는데. 어 맞아. 언니가 다음 사람 엄청 뽑고 싶게 만들어놨는데요. 사장님 좋은 일만 시켜주네. 그러니까 어, 진짜 잘 어울린다던데. 그냥 거의 저격했다 하면 다 남는데.
나 수술 나와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나오자 됐는데 이제 아프게 떨어뜨려야 돼. 그래 그래 저번만 나오면 요리사 나오면 터질 것 같긴 한데 그냥 하나에 하나씩 거의 올린다고 보면 되겠네 본인은 피규어를 자 아무튼 오! 컵이 하나 컵이네? 응 컵이 종류 두 개 다른 거나? 얘 뭐야? 주현이 뭐래? 아무튼 요렇게 그래도 조금 아 다 나올 것 같이 생겨놓고서는 은근 안 나와 은근 엄청 안 나오네요 와 어쨌든 그래도 못 뽑은 건 아니니까 영상 조금 아쉬워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가 저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